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패미컴으로 발매한 슈퍼마리오 월드의 게임 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마리오 월드부터 시리즈 최초로 세이브를 지원하지만 게임을 종료하는 순간 모았던 목숨과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비닐 장소가 있는데요. 먼저 망토 마리오로 월드 2 유령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스테이지가 시작되자마자 왼쪽 위로 올라가면 비닐길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떨어져 문 밖으로 나가면 도넛평야의 뒷길이 해금됩니다. 도넛평야의 뒷길에는 유시, 플라워, 깃털 보너스를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재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무한정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탑 트윈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망토 마리오인 상태에서 대쉬 이동 중에 점프하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쉬 버튼을 놓지 않았다면 활강이 가능한데요. 활강 중에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쪽 십자 버튼을 누르면 마리오가 약간씩 상승이 가능해져서 스테이지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기 힘든 장소를 쉽게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요시를 타고 점프를 하는 동안 A버튼을 누르면 요시를 발판 삼아 더 높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잡은 채 줄기를 타는 방법입니다. 먼저 들고 있던 물건을 위로 던지고 대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줄기를 타면 물건을 잡은 채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중 스테이지에서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인데요. 요시를 탄 상태에서 천장을 부딪히면서 이동하면 마리오가 무적 상태가 되며 화면 아래에서 마리오를 머리만 보일 정도로 A버튼을 연타하면서 헤엄치면 바위 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테이지의 시간을 무한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망토 마리오와 요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4초쯤에 플라워를 떨어뜨리고 시간이 0이 되는 순간에 플라워를 먹으면 타임 오버가 되어도 죽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보너스룸에서 무조건 보너스를 얻는 방법입니다. 블록 왼쪽 아래에 망토 마리오를 세우고 회전 점프로 블록의 옆을 치면 반드시 동그라미로 표시되는데요. 모든 블록에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무조건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템을 늘릴 수 있는 블록 복제 방법입니다. 먼저 마리오로 물건을 잡은 채 블록 밑으로 캐릭터를 돕니다. 방향키를 위로 누른 상태에서 점프하고 물건과 블록이 제일 가까워졌을 때 던지면 블록이 늘어나는 버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